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금리 상승기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집중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는데요. 가장 먼저 은행들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시중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습니다. 금리 지표인 코픽스가 잔액 기준으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주요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가 아닌 금융채를 기준 삼는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0.03%포인트 일제히 올랐습니다. 현재 다중채무자이거나 저소득 저신용 대출자 5명 중 1명은 연간 벌어들인 소득의 40%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쏟고 있는 상황.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 압박을 받는 가계의 경고등이 켜지자 금융당국이 집중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은행권만 보아도 그간의 지속적인 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상당수 차주들이 금리 변동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연말까지 공동으로 월 상환액이 일정한 변동금리 상품을 내놓기로 한 것도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이자 상환 압박이 덜한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연간 은행권 고정금리 목표치를 45%에서 47.5%까지 상향 조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리 상승기에도 불구하고 고정형과 변동형 대출금리 격차가 최대 0.3%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대출 수요가 변동금리로 쏠려왔었습니다. 당국의 은행권 가상금리 점검을 예고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이 다음 주부터 주담대 고정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포용적 금융기준에 발맞추려는 은행권 전반에 가상금리 인하 조정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